우중 캠핑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트, 이제 본인만의 사이트를 기억해 두시고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만 와야겠어요. 비 소식 있으면 여기 사이트 비었다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와야겠습니다. 옛날 밥상이야.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 You'd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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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ooh, ooh,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e spend apart I wanna be with you Baby, take my hand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 so good, so good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No 짠아,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자, 오늘은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캠핑을 이번 주 쉴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철수하는 내일 비가 굉장히 많이 예보가 있어가지고 말리기가 되게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캠핑을 좀 쉬어볼까 하다가 찾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 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내려오는 거나 이런 거 뭐 텐트를 말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찾아서 지금 왔고요.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 수동면에 있는 벨하우스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동 연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고 저희는 이제 한동 혼자 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지금 라미님 혼자 지금 열심히 이화지작을 지금 조립하고 계십니다. 뭐 솔로 캠핑 한번 할 수 있겠어 이거? 차를 넘기라고? 차를 넘기라고? Nope. 그렇지. 세우면서 그렇지. 세우면서 그렇지. 자, 꽂고 자, 저거 땡기면서 테이블, 1초 테이블. 그 옆에다 놔버려. 아니면 여기다가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겠. 오우 시벌. 뭐라고요? 오우 시. 오우 시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거 뭡니까? 이거는 5천 원짜리 다이소에서 산 거. 얘는요? 얘거는 이번에 캠핑 페어 가가지고 2만 원에 2만 4천 원짜리 2만 원에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샀죠. 어쩔 수 없이?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하나, 둘, 셋, 짠, 끝!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에이, 똑바로 눌러야지. 끼우는 거는. 끼우는 게 아니네? 왜 튀어나왔어? 끼우는 거네. 여기에 속 올리면 되겠네. 그래, 지금 이번에는 여기다 올리고. 원래 불멍할 때 이렇게 같이 요거랑 저거랑 해가지고 딱 하려고 그런 거야. 아, 테이블 두 개 딱. 그렇습니까? 아. 피곤해 보인다? 피곤해.
네, 오늘 세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팅은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 오늘 비가 지금 하늘이 벌써 좀 흐렸죠? 흐렸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세팅은 그냥 이 데크 위에다가, 원래 보통은 다 저쪽을 바라보고 다 캠핑을 하는데 저희 앞에 뷰가 좀 나쁘지 않아서 그냥 이쪽 뷰를 바라보자, 이쪽은 좁지만 이쪽 뷰를 바라보자 하고 이쪽으로 열었습니다. 안쪽에다가는 저희 세팅, 오늘 날씨가 근데 사실 좀 너무 따뜻해가지고 저희 고투 자측 매트랑 그리고 전기장판 그리고 이런 극세사 이불, 담요 이렇게 하나 올려놨고요. 그리고 저 침낭, 3계절 침낭으로 그냥 잘 거고요. 캠퍼필드 에그체어 2개, 그리고 몬테라 CVT 2개랑 이쪽에다 이렇게 놓고 이따 먹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항상 메인으로 쓰고 있는 마렉스 롤테이블 110짜리, 오늘은 IGT 안 하고요, 그냥 여기다가 폴딩박스 넣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미니멈박스, 이번에 캠핑앤피크닉 베어 가가지고 요거 하나 2만원 주고 샀습니다. 좀 카키 색깔 사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장작 좀 이따 불멍 하려고 앞에 깔아놨고요. 불멍용 테이블 요거 여기다 앞에 깔아놨고, 이런 식으로 세팅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이거 데크 위에서 이거 불멍해가지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아직 모르시나 봐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 불멍, 데크 위에서 불멍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사팩도 사실 여기 뭐 넣을 데가 없어서 그러셨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닙니다. 이거 이런 데다가, 가운데다가 나사팩 받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아, 그리고 앞에 전에 계셨던 분들,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불멍을 하고 재를 여기다 버리시고 갔어. 이런 매너는 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오늘은 쇼배만 쳤어요. 쇼배만, 쇼배랑 이화시장만 치고 그냥 라운지 쉘터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위에서 이제 들이치지 않게 여기까지만 딱 사용을 하고, 여기도 이제 좀 이따가 비가 들이치면은 다 치울 거예요, 저 안쪽으로. 여기가 좋은 게 또 이 부분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돌리면 이게 이걸 내려오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싹 내려가지고 아예 싹 옆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사실 이런 사이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제가 미리 예약을 잘 안 잡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잡는데,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지인이랑 같이 캠핑에 가려고 했는데 확진이 나가지고 캔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확인증이라든지 막 이런 거 뛰어오는 게 좀 복잡해서, 사실 저희도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지금 시국이라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그럴 때 컨디션을 보고 그러고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캠핑을 이번 주도 쉴까 하다가, 그래도 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타프가 있는 타프존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붕이 있는 사이트를 좀 찾아보다가 여기 비닐하우스 하우스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 수동면에 있는 베라우스 캠핑장 여기에 왔는데, 요 근처 수동면에 캠핑장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하우스존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비를 안 맞고 캠핑을 하면서 빗소리는 잘 들리겠죠. 또 쓱쓱 들리는 소리는 하우스 비닐에 들어가니까 또 그런 부분은 또 소리가 잘 날 것 같습니다. 그 텐트 말리는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 우중 캠핑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두 가족 사이트입니다. 하우스 연동이 뭐예요? 연동 이제 두 가족 사이트, 이제 큰 사이트라는 거야. 장박하는 데도 있고,
그냥 일반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파쇄석 이런 자리도 있고 저 위에 이제 하우스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들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바람이 좀 불길래 네, 지금 이거 내렸습니다. 저쪽도 내려야겠다. 낫지 않겠어? 근데 이거 원래 여기 사는 거야. 그게. 원래 있는 거야, 원래. 고쳐주고 있는 거야. 고쳤네? 고쳐주고 있는 거지. 응. 금손. 가방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방이 있어서 가지고 다녀. 가방 없으면 잘 못 가지고 다니겠어. 는 M3 영상 리뷰를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이 박스를 버리려고 아직 예, 리뷰를 못 찍어가지고 그때까지 리뷰 찍을 때까지 박스를 가지고 다닐 겁니다. 저는 세워놓는 용으로 쓰겠습니다. 오늘. 자 이제 저녁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저희 오늘은 연어회 이렇게 연어 필렛 하나 사왔고요. 그리고 삼겹살 오늘도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합탕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회를 한번 썰어볼게요. 먼저 칼 주세요. 여기 자리는 한 번씩 자리 나면 와야겠다. 여기는 근데 여기 이 자리 마음에 들어. 가깝고 해. 자 구워봅시다. 구워봅시다. 오, 어우 소리. 어우 되게 무겁다. 오. 아 뜨거. 아, 여기 있어 있어. 어 근데 되게 무겁네. 놀 데가 없네. 놀 데가 없네. 되게 무겁네. 이거 잘 뒤집어야 돼 이거. 날라가. 아 날씨가 벌써 덥네요. 아 이제 불멍하면 더워. 와 날씨 다 풀렸네. 다 풀렸어. 지난주 이렇게 해 먹어봤더니 이 불맛이랑 숯맛이 숯불향이 확 배가지고 맛있더라고요. 여기서 초벌만 이렇게 싹 하고 완전히 굽지는 않고 초벌만 싹 하고 나서 다시 이제 구이바다에다 구울 건데
그래도 이렇게 구우니까 확실히 숯불향이 확 살고 좋더라고요. 빛깔 곱다. 초벌 완료. 와, 날씨 벌써 덥네, 더워, 진짜. 와. 불 앞에 있으니까 더워요, 이제. 와, 근데 지금, 먹구름이 몰려온다. 먹구름이 몰려오네. 어우, 바람도 막 불고 그러네. 아우, 좁긴 좁네. 근데 확실히 축배만 하니까 좁긴 좁아요. 의자가 좀 커가지고 이게 불맛을 제대로 입혔고, 이제 구이 바다에다가 제대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후추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 야, 고기 제대로다, 야, 와. 가위. 오겹살이네, 오겹살. 삼겹살이 아니라 오겹살이네. 이제 정말 극가극인 게 저쪽은 완전 감성이고 이쪽은 완전 비밀아웃이야. 이쪽은 감성. 이쪽은 현실. 야, 이거. 아, 근데. 아까 그렇게, 최연숙 따라 하더니. 다 뿌려놨어, 아주. 다 뿌려놨어. 아빠. 오늘은 와인을 한잔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상하게 와인이 땡기더라고요. 근데 비싼 와인은 못 먹고. 그냥 한 2만원 선 그 정도에 되는 와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와인잔을 세팅하겠습니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냥 그림 부서져. 나쁘게. 제가 와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와인이 요즘에 땡기더라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빠지냐? 힘 약한 거 아니야? 안 돼. 오! 오! 완전 경편소네. 맛있는 맡아봐. 술 냄새. 통 맡아봐. 나 또 그럴 줄 알았다. 아빠 냄새 맡아봐요. 엄마 복수를 제대로 해주는구나. 짠스토랑에 오신 우리 사모님을. 자모님을 환영합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Nope, nope, nope. 이따 다시 오세요. 자, 짠스토랑에 오신 우리 사모님을 축하드립니다. 아, 환영합니다. 네. Nope, nope, nope. 이야! 짠스토랑에 오신 우리 사모님을 환영합니다. 한잔 올리겠습니다. 짠짠 짱깨피 짠짠 짱깨피 맛있네 이거. 맛있다. 연어. 연어 맛있지? 연어는 항상 다 맛있어요. 자, 연어. 제가 뜬 연어. 빠가떴어요? 어쩐지 모양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왜? 모양 왜? 원래 나온 거보다 이상했어요. 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훌륭한 맛있네. 매운 걸 넣어야 되는데 가까이 와야 되겠다. 밥도 없는데 저 정도까지 파면 잘한 거 아닌가? 잘 만지지 말고. 이만큼이면 되겠지? 됐어. 됐어. 짠짠 짱깨빙. 맛있다.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비가 갑자기 후주주주 떨어지네요.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안쪽으로 넣어놓고 화로대도 좀 안쪽으로 넣어놓고 여기는 완전 직방으로 때우는 거예요. 야, 이게 비닐하우스니까 이 하우스니까 이 소리가 굉장히 짱짱하게 잘 들리네. 몇 방울 떨어지는데도 타닥타닥 소리가 많이 나네. 비 많이 오면 소리 좋겠다. 아, 괜찮겠네. 방금 전에 비가 막 엄청 내렸는데 또 잠잠해지고 되게 요란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근데 확실히 진짜 하우스가 너무 이제 크고 비닐이 넓다 보니까 소리가 완전 좋습니다. 바람 이쪽, 저로 갈까? 저로 가야 되겠다. 자리를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연기가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지식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도 좋네. 뒤쪽도. 어. 자, 환영하십시오. 짠, 짠. 짠 캠핑. 있으면 여기로 와야겠네요. 여기 자리도 좋고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비 오는데 이제 걱정이 하나도 안 되니까 텐트를 말려야 된다는 걱정, 그리고 막 철수를 할 때 힘들다는 걱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장박도 많고 한데 사실 이 하우스 사이트는 지금 거의 다 꽉 찼어요. 그래서 우중 캠핑 하실 때 이런 사이트를 알아두시는 분들이 이미 많다는 거죠. 되게 여유로운 것 같아요, 사실. 빗소리가 이제 들리고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기고 좋네. 그냥 우중 캠핑하면은 사실 빗소리는 되게 좋은데 나중에 치울 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좀 답답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빗소리는 좋게 들리고 하우스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들리고 좋네요. 우중 캠핑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트, 이제 본인만의 사이트를 기억해 두시고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만 와야겠어요. 비 소식 있으면 여기 사이트 비었다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와야겠습니다. 간밤에 진짜 비가 엄청 내렸어요. 엄청 내렸는데 이 하우스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좀 안 했죠. 좀 걱정 없이 좀 잘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내렸어요. 이 하우스의 단점 하나는 소리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 컸어요, 소리가. 물론 라미님은 저의 코골이가 더 시끄럽다고. 자, 이제 저희 아침 먹고 그러고 철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남은 봉합탕에다가 장칼국수를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장칼국수 오랜만이네. 사실 집에서는 자주 끓여 먹어요, 아직도. 근데 나와서 먹는 게 오랜만이지.
내가 그래서 너 더 시키는 거야. 어떡할 건데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취소해야 되지. 옷이랑 마스크랑 얼굴을 어떡할 건데? 신발은? 신발 어떻게 할 건데 신발? 응? 얼굴 봐 얼굴. 자, 여러분, 비 오는 우중 캠핑 너무 안전하고 재미있게 잘 오늘 즐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우중 캠핑 걱정되시거나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이트 한번 오셔보는 것 강추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어저께 밤에 비가 정말 많이 오고 그럴 때에도 정말 안정적으로 아 우리 텐트는 안전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잘 잤습니다. 사실 어저께 바람도 되게 많이 불었는데 바람 부는 그런 걱정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게 잤어요. 왜냐하면 양옆은 막혀있기 때문에 앞뒤로 부는 바람은 어떻게 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뒤에다 또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또 바람을 막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은 그런 우중 캠핑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빗소리는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중 캠핑 좀 걱정되시거나 우려되신다 이런 사이트, 타프가 쳐져 있는 이런 사이트나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는 감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짠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짬빠 점퍼.